네, 안녕하세요. 래피 감독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라이브 시간으로, 제가 이 데프니브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죠. 라이브로 리뷰를 한 시간 가까이 해드렸는데, 이제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대개 이 축구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이,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제품명에서 나와 있지만, 데프니브 TF 플러스 XAG 하이브리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JK라는, 국내 유명 유튜버가 이제 소개를 했고, 이제 본인 말은 투자를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본인이 투자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이제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특이성인데, 그게 이제 First in the World라고 박스에도 이렇게 딱 적어 놨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이런 뭐 유명 브랜드 그런 쪽이 아마, 근데 부산에 뭐 신발 공장 하면 대부분 그런 회사들에 다 공급을 하고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어서 옛날부터. 저도 예전에 거기 그런 데서 일을 했었으니까. 이제 그런 회사, 그러니까 부산에 가 있는 이런 신발 회사 제조회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고, 전에 이제 제가 그 스파이더의 그 축구화를 리뷰할 때도 직접 부산에 있는 회사 공장을 통해서 전화를 해보고 어떻게 이 제조가 됐냐,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죠, 국내에도.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일본에 뭐 데스포르치다, 아들라다, 아슬레타다, 야스다다 이런 회사들 부러워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여건만 되면 국내에도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은 신발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되게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키카도 아직 여전히 건재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제품을 어제 이제 리뷰를 해드리고 어퍼의 특성, 그 다음에 뭐 이런 미드솔의 특성,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리면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전문적으로 좀 이 집중해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아웃솔의 특성이에요. 이 아웃솔의 특성이라는 거는, 이 제품에서 나와 있고 이 제품의 기본 컨셉이, TF와 AG의 성능, 두 가지 성능을 동시에 잡겠다 하는 건데, 며칠 전에 이제 제품 출시 전에 JK가 이제 그 영상에 올린 걸 보면, 비 오는 날의 그립, 추가적 그립과 그 다음에, 에이지 플레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슈즈의 강성, 그러면서 이제 슈팅 때리고 이런 장면들을 보여준다 이거죠. 근데 이제 그런 영상을 보여주고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JK가 하는 영상에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이 축구화가 부상을 예방한다, 부상 방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는데, 축구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설계 결함이어서 소재가 잘못된 소재가 사용이 돼서 잘못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축구화 자체가 부상을 만들진 않아요. 그리고 축구화가 부상을 예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사람의 어떤 병이 예상 발생 가능성이 있었을 때 이러한 신발들이 그러한 예상 가능성이 어떤 식으로 대체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논리적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 신발을 신고 있을 때 십자인대가 끊어졌냐, 아니면 십자인대가 안 끊어졌냐 하는 거를 사전에 탐지를 해서 예방 차원에서 이걸 신었을 때 안 끊어졌다 하고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왜 이런 제품을 만들 때 굳이 그런 화려하다기보다 한편으로 보면 화려한 미사일 요구가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과대광고에 가깝다, 과장광고에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웃솔 플레이트의 강성을 좀 강화했기 때문에 뭐 족저근막염을 예방한다, 사실 족저근막을 예방한다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제가 봤을 때 개인차가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족저근막이 발생했을 때 어떤 종류의 신발을 신어서 부상을 악화를 막느냐 이런 거는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족저근막염을 예방하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뒤축에 여기 있으면서 발목의 부담을 줄여주고 충격을 완화시켜준다라든지, 또 뭐 여기 리스폰스 이런 거에, 이게 뭐라고 그러죠? 좀 뭐 리스폰스 MS 여기는 뭐 근육 부상을 막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거의 다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신음으로써 부상이 예방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게 내가 다른 신발을 신었을 때 아니면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어떤 발병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이 신발의 어떤 특성에 의해서 어떻게 억제되어서 발병을 하지 않았냐 하는 건데 사실은 부상이 예방됐냐 안 됐냐는 거를 알 수가 없는 거는 발병 자체를 하지 않게 되면 부상이 지속적으로 예방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 자체에서 부상이 발생하는 확률이 몇 프로냐? 축구화를 신었을 때. 그럼 예를 들면 발에 까짐, 물집이 잡힘 이런 것도 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발이 접질렸다든지 이런 걸로 부상을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을 신발 탓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것들이 신발의 탓인가? 많은 분들이 어디가 아프다 하면서 저한테 이제 그 카톡이나 댓글로 문의하신 것 중에 하나,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 그런 질문이거든요. 요 신발을 신고 발이 아프다.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발이 기본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많은 신발들이 개인의 조형, 라스트 뭐 이런 것들과 잘 일치가 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플레이트 자체가 너무 단단하거나 하는데 그 단단한 신발을 적합하지 않은 구장에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발에 불편함, 그 다음에 이제 부상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외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근육의 통증, 뭐 인대가 좀 뻣뻣하다 이런 느낌들은 원인 자체가 축구화에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이제 되게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도 어떤 분들은 이제 축구 선수에만 걸리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라톤이나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걸리죠 한 번은. 왜 그러냐면 전문 마라토너들은 오히려 안 걸려요. 이 푹신한 쿠셔닝을 신고 운동을 해도.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인대든 어떤 거든 근육이든 모든 것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단련이 되게 되면 부상 위험은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아마추어들은 매일 1시간,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시간만큼 운동량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부정기적이고 운동의 강도 자체가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규칙성 이런 것들이 피로 누적을 유발시키고 하면서 이제 부상이 오거나 하는 거죠. 족저근막도 마찬가지라고 제 경우에 거의 봄에 많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겨울에 운동량이 줄어들고 불규칙한 운동이 지속되면 때 한 번씩 온다 이거죠. 물론 이제 원인을 따져보면 결국에 이제 신발이 너무 부드러워서 부드러운데 딱딱한 인조 단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동작을 취하는 것, 단순 러닝이 아니라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의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하는 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족저근막 진단을 받으러 가면 원인을 의사를 찾지를 못하니까. 다만 이제 치료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제 이 제품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TF냐 AG냐 두 개의 결합이 맞느냐 하는 논쟁을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기본 베이스는 어쨌든 간에 스터드의 개수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아웃솔 창 자체가 고무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보면 기본 베이스는 TF 베이스다. 이 TF 베이스에서 TF 하에 단점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AG 플레이트, PU인데 PU 중에 이제 페락스라는 경량 우레탄 플레이트를 썼다 하는 거죠. 일반 이제 플라스틱을 쓸 수도 있었을 거고 카본을 쓸 수도 있었는데 카본을 쓰게 되면 원가가 올라갔을 거고 일반 플라스틱을 쓰게 되면 두께가 더 증가하고 무게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뭐 경량으로 쓸 수 있는 이제 페박스 같은 소재를 사용을 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JK가 그 본인이 올린 영상, 6분짜리 영상을 요 리뷰하기 전에 처음으로 봤어요. 처음으로 봤는데 그 영상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저전 그라운드에서 고무창의 문제가 뭐냐? 미끄러진다 이거죠. 그러면 저전 그라운드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그립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에이지를 넣었다. 하고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그 맞는 말이냐 그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AG라든지 TF라든지 스터드의 크기, 종류와 그 다음에 소재가 왜 각각 SG, FG, ACG, AG, TF, IC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지를 기본적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거는. 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축구화들의 종류, 제가 방금 말씀드린 SG, FG, HG, 뭐 AG, TF 이런 종류들이 있죠. 근데 AG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이런 종 타입의 AG도 있고 이런 타입의 AG도 있고 이런 타입의 AG도 있고 또 이런 타입의 AG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물론 에이지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또 이런 타입도 스터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제품, 여기에 있는 제품은 SG입니다. SG 스터드가 있는데, 이 SG 스터드와 그 다음 여기는 FG가 하나가 있어요. 이 SG와 FG 이런 제품들을 구분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고 이 대개 브랜드에서 이게 FG라고 지정을 하면 FG고 AG라고 지정을 하면 AG죠. 근데 같은 AG라고 지정을 하긴 하지만 브랜드에 따라서 AG 스터드의 성격이나 구조가 크기가 많이 달라져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각 브랜드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조잔디의 형태, 가정을 하고 있는 인조잔디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푸마에서는 예를 들면 퓨처나 이런 것들이 나올 때 FG-AG로 나오지만 실제 거기서 말하는 AG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 이런 TF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AG를 구장을 말하질 않아요. FG-AG라고 되어 있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천연잔디나 아니면 3세대, 4세대 인조잔디에 아니면 인조와 천연이 하이브리드되어 있는 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거를 뜻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구장의 퓨처의 FG, AG 모델은 쓸 수가 없고, 대신에 푸마는 그래서 MG라는 특이한 단어를 써서 지금 이제 이런 축구화들, 우리 같은 뭐 상태가 잔디가 길이가 아주 좋지 않은 정도, 길지 않은 정도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따로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제품들이, 우리가 TF랑 AG를 구분하는 거가 뭐고, 그 다음 AG와 FG를 구분하는 게 뭐고, FG와 SG를 구분하는 게 뭐냐, 축구화가 최근까지, 최근 한 20, 30년 동안 이렇게 스터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화된 거는 한 30년 전부터예요. 20, 30년 전부터. 그러니까 프레테 모델 나오던 9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스터드가 최소 3개 정도로, 다시 말하면 일본을 고려한 ACG, 그 다음 FG, AG, SG, 3개 정도 이런 식으로 분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스터드가. 그러면 그때 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달라진 거는 뭐냐, 왜 어떤 식으로 그거를 분류를 하느냐 하는 건데, 스터드와 아웃솔의 분화 방법, 그러니까 이 변천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라운드가 무른 구장, 다시 말하면 그라운드가 말랑말랑한 구장에서부터 제일 딱딱한 구장 사이에 스펙트럼을 만들어 놓고, 각 스펙트럼에서 구장의 딱딱함 정도를 따라가면서 축구화의 스터드와 아웃솔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무른 땅에서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 SG 스터드예요. 그럼 그것보다 조금 덜 무른 땅에서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이런 FG 스터드인데, 그럼 FG와 SG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SG는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스터드를 교체하는 거는 소프트 그라운드용에서 이 축구화가 갖는 특징은 단순하게 스터드가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스터드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구장이 무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립, 그니까 정상적인 그라운드 상태가 아니라 비에 젖어 있거나 무른, 굉장히 무른 구장이었을 경우에 일반적인 FG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런 스터드보다는 추가적 그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터드의 길이를 더 긴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게 만든 게 이 SG라는 거예요. 그래서 SG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스터드들이 이렇고 세 번째 있으면 이 스터드의 높이보다 이 높이들이 훨씬 더 깁니다. 그러면 이 높이, 원래 기존의 스터드 높이가 요 13mm 정도 되는 높이에 맞춰져 있다, 그러면 이 13mm에서 13mm 스터드를 끼우든지 아니면 16mm 스터드를 끼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스터드보다 앞쪽 두 개 스터드가 더 길어요. SG인 경우에. 이제 과거에는 이게 아예 네 개밖에 없었죠. 네 개밖에 없고 뒤에 두 개만 있는 형태인데, 최근에 그게 믹스드 스터드로 전환이 됐다가 지금은 아예 SG인 경우에 기존의 몰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FG 타입의 스터드들이 몰드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스터드를 끼운 게 SG예요. 근데 이 SG의 스터드의 평균 높이는 바닥 표면에서부터 보통 13에서 16mm 정도로 설정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FG는 뭐냐? SG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너무 지나치게 무른 구장인데, 구장 자체가 잔디가 심어져 있긴 하지만 잔디가 딱딱한,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비교적 딱딱한 편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스터드를 길게 해봐야 스터드가 잔디 밑에 있는 지면으로 파고들어서 징이 박히질 않기 때문에, 그러면 스터드 노프를 굳이 길게 할 필요는 없어진다. 그랬을 경우에 FG 모델인 경우에 스터드는 대개 어떤 식으로 조절이 되냐면, 통상적으로서 10에서 13mm 정도로 조정이 됩니다. 스터드 앞에 길이가, 앞쪽 스터드 길이가. 그러면 AG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지금 미즈노라든지, 이 아식스라든지, 그 다음 나이키 TM4라든지, 이제 이런 제품들 있죠. 이런 제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에이스죠. 에이스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제 AG 스터드들이 최근에 이 아식스처럼 스터드 개수가 많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길이가 낮아진 이유는 뭐냐면, 천연잔디, 어쨌든 FG까지만 하더라도 천연잔디가 갖고 있는 지면의 박힐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길이를 10에서 13mm 정도로 하더라도 충분하죠. 충분한 그립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인조잔디로 넘어오게 되면, 물론 뭐 우리나라에 있는 인조잔디는 규격상으로는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대개 이렇게 스터드의 숫자를 많이 늘리고 길이는 대개 8에서 10mm로 길이를 낮추게 됩니다. 낮추게 되는 이유는 지면의 스터드들이 충분히 박힐 여지가 잔디 그 자체 외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잔디 아래쪽이 심어져 있는 땅이 콘크리트 포슬로 되거나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터드가 박히지는 않으니까 단지 인조 잔디의 길이 정도에서 그립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조 잔디의 대부분의 인조 잔디는 나일론으로 만들어져요. 그 나일론이 만들어지는데,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인조 잔디 위에 스터드 개수가 적은 이런 FG를 신고 들어가게 되면 잔디 길이가 충분치 않아서 스터드의 길이가 그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질 않으면 스터드가 있다고 해서 그립이 발생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FG보다 이 그 AG의 스터드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PU라는 소재, PU를 단순하게 PU라는 소재의 스터드의 높이만 낮추는 걸로는 이 FG에 비해서 보통의 짧은 인조 잔디 등에서는 그립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립을 조금 더 많이 얻으려 그러면 스터드 개수를 높여 늘려서 잔디와의 그립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를 더 많이 넣어주는 거. 그래서 인조 잔디용으로 나오는 AG는 스터드 개수가 많아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FG에 사용되거나 AG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HG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재는 PU라는 거죠. 근데 이 PU는 어쨌거나 개수를 많이 늘리면 그립이 조금 더 좋아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조잔디로 만들어지는 그 인조잔디 자체가 나일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PU와 나일론 사이에 직접적인 마찰력을 얻어서 그립을 발생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TFI인 경우에는 고무창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무를 쓰게 되면 이 고무와 나일론 사이에 마찰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점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화에는 무른 땅일수록 스터드 수가 적어지고 스터드의 길이는 길어지고, 땅이 딱딱해질수록 스터드의 길이는 짧아지고 개수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한 터프 그라운드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TFR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근데 여기에 있는 TFR의 스터드의 길이, 요거는 대개가 5mm 이하입니다. 5mm 이하. 그러니까 되게 짧아요. 그 5mm 이하가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서 이 많은 고무들이 기본적인 1차적 그립을, 특히 여 스터드만 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면에 닿게 되면 고무와 바닥, 고무 사이에 있는 바닥이 같이 지면에 닿기 때문에 사실은 요 고무 자체로만 가지고 여기에 있는 스터드 형태로만 가지고
그립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스터드가 튀어나온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동시에 그립을 발생시켜야 되는 구조예요. 이 에이스 이게 15인가 그런데 이 제품이 특이한 게 에이지 이게 기본적으로 아디다스가 요 당시에 이 에이지 스터드를 설정을 할 때 이 기본적인 PU를 사용을 하되 여기서 추가적인 그립을 얻으려 그러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다시 말하면 인조 이 천연 구장이 아니라 인조 구장은 잔디 상태 상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천연과는 여기 끼란 PU를 넣기만 하는 걸로는 미끄러진다. 왜냐? 흙이 없기 때문에 잔디 스터드 여기 있는 스터드가 잔디 안쪽으로 박힐 여지가 없이 오로지 잔디의 길이에만 의존한 그립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요 PU 스터드와 그 다음에 그 나일론 인조 사이에 특정한 마찰을 인력을 얻기 힘들었다 이거죠. 근데 그러면 소재를 다른 걸로 바꾸면 되지 않았냐? 다른 거 바꿀 수 있는데 고무에 다른 거를 사용하는 거는 적당한 이 축구화의 아웃솔을 사용하기에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강도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경도 그런 것들을 만족시킬 만한 소재가 딱히 없기 때문에 현대사에 축구화 사용할 수 있는 적정한 그 다음 생산 가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소재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여기에 메인 스터드들을 굵게 배치를 하고 그 밑에 추가적으로 작은 스터드를 쭉 배치를 해서 PU 스터드로서만 PU 여기에 있는 굵직한 FG 타입의 형태로 갖고 있는 이 스터드에 추가적 그립을 얻기 위해서 작은 스터드를 배치함으로써 잔디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있는 스터드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요 추가 약간만 발이 힘이 가해지더라도 여기에 있는 작은 스터드들이 동시에 바닥에 닿기 때문에 이 제품이 충분히 그립을 확보할 수 있다 하고 이런 거를 만들었던 거예요. 아이디어를. 근데 이렇게 가는데 결국엔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큰 스터드와 PU들이 실제적으로 그 발 밑에서 전달되는 딱딱한 그 인조 잔디에서 전달되는 느낌 자체가 썩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일로 왔어요. 그 에이지 스터드인 경우에는 딱딱한 바닥을 가정해서 대개 홈을 파서 일정한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들을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스터드를 개수를 많이 늘리는 쪽으로 그래야만 PU를 쓰고 슈즈의 강성을 유지시켜주고 탄성을 유지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립을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조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조 구장은 제가 오늘 영상을 드린 게 이제 TF, AG 이런 것들을 인조도 안 돼야 신고 이렇게 바닥을 발로 미끄러져서 이렇게 그냥 밀어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스터드 있는 제품이 가장 그 그립이 높아서 안 미끌리고 과부하 걸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TFR가 인조 잔디에서 그냥 단순하게 서서 밀어보는 상황으로는 안 미끌려요, 제일. 왜 그러냐? 늘 말씀드리지만, 나일론 천 위에서 이걸 문지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고무가 다른 이런 스터드 있는 제품들보다 훨씬 더 그립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맨땅인 경우에는 이 그립을, 맨땅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조 잔디라고 하면, 그냥 이 고무창으로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AG의 플레이트를 끼워 넣었을 때 얘기했던 젖은 그라운드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물기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인조 잔디 위쪽에 물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무 러버상에서도 물기가 없는 경우보다 그립이 떨어질 거예요. 물기가 있는 경우에. 그런데 물기가 있는 경우에 운동장 잔디의 길이가 충분히 길지 않다고 하면 짧은 경우라고 하면 물기가 조금 있어도 요런 정도의 그 스터드 그러니까 물기가 있고 잔디 길이가 짧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이런 FG를 신고 나가면 이 FG 스터드가 있으니까 이게 더 그립이 좋겠다고 생각하려면 실제로는 여기 PU는 나일론 위쪽에 물이 묻어 있는 경우 같으면 아예 그립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그냥 미끄러져 나갑니다. 이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
카펜션 같은 데에 있는 그런 인조구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구장에서 스터드 있는 PU 스터드로 되어 있고 개수가 적은 스터드를 신고 들어가게 해서 방향전환 같은 걸 하게 되면 TF보다 더 많이 미끄러져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그럼 이런 그 좀 짧은 경우는 어떠냐? 스터드의 길이가 8mm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푸마 MG 같은 것들은 어떠냐? 잔디의 길이가 요 스터드의 길이 8mm보다 조금 더 긴 10mm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인조구장이라고 하면 일정한 그립을 발생시킵니다. 이유는 잔디의 길이가 스터드의 길이보다 더 길기 때문에 스터드가 잔디를 움켜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문제는 TFR을 우리가 고집을 해서 신는 구장 대부분은 뭐냐면 잔디 길이가 짧은 곳이에요. 짧은 잔디 길이가. 잔디 길이가 충분히 길다고 하면 TF를 신지를 않고 보통 이런 신발 아니면 이런 에이지를 신겠죠. 우리가. 아니면 이런 에이지를 신게 되거나 잔디 길이가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왜 그럴 경우에는 TF를 신고 경기장에 들어가서 잔디에 푹푹푹 빠지는 것보다 발이 잔디가 길기 때문에 이 TF는 신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발이 잔디 속으로 푹 빠지잖아요. 빠지는데 그 빠진 푹신함 때문에 여기 있는 미드솔 쿠션인과 해서 발이 이 지면을 바운싱할 때 느낌이 둔탁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잔디 상태가 괜찮으면 스터드 있는 모델을 신고 이 딱딱한 스터드가 주는 반발성에 있어서 이게 곧 탄력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되게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고무 러버가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서 잔디 길이가 너무 길이가 긴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TF의 장점이 많이 감소가 되니까 그때는 스터드 있는 모델을 신기 좋으니까 잔디의 길이가 이 스터드의 길이보다 많이 길다고 하면 스터드를 신는 게 유리해요. 비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비가 오게 되면 고무로 되어 있는 이것도 역시 잔디 표면에 있는 물과의 마찰이 1차적이기 때문에 충분한 그립을 얻을 수 없다. 충분한 그립을 얻을 수 없으면 그때는 스터드가 있는 쪽이 나아지는 거죠. 잔디 길이가 있을 때. 그런데 문제는 길이가 좀 짧은 구장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우리가 터프화를 신는 구장의 조건이 뭐냐면 스터드 모델을 신을 수 없는 상태를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스터드 모델을 신을 수 있는 잔디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TF를 신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짧은 구장에 들어가서 TFR를 주로 신어야 되는 상황인데 바닥이 딱딱하기 때문에 미드솔이 있는 이 TFR가 훨씬 더 경기를 할 때 신체에 주는 부담이 적다. 과부하가 걸리는 것도. 그래서 이 TFR를 신는데 그 TF 구장에 비가 왔다. 물기가 있다. 그런데 잔디의 길이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보조적으로 이런 스터드들 아니면 이런 스터드를 사용하는 게 좋으냐 아니냐 하는 고민 때문에 여기에 그냥 이걸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만약에 여기에 TF화에 TF화가 주는 고무창의 한계를 단순하게 극복을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에이지 스터드가 필요했다고 하면 고무창에 있는 이 스터드의 높이와 이 스터드의 높이가 같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처럼 우리가 TF 이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FG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그립을 얻으려 그러면 여기에 소재 이 고무창의 높이보다 더 높은 길이를 갖고 있는 스터드가 외부로 돌출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JK가 하는 영상에 보면 여기에 있는 요 빨간 스터드가 돌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돌출이 아닌 게 옆에서 보게 되면 평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까만색 고무 스터드의 높이와 빨간색의 스터드의 높이가 같다 이거예요. 그럼 다른 거는 뭐냐? 까만색은 고무고 빨간색은 PU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높이가 같고 형태도 똑같은데 둥글 라운드형으로 소재가 다른 것들이 끼워져 있다는 것이 어떻게 미끄러운 형태에서 추가적 그립을 발생시키냐 하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고무 러버가 인조구장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인조구장에 이렇게 지면에 닿는다 이거죠. 지면에 닿으면
인조구장과 그 다음에 인조잔디와 여기 이 고무 사이의 그립에 기본적으로 고무의 마찰력은 고무 쪽이 더 좋아서 고무가 여기 있는 PU보다 훨씬 월등하게 마찰력이 더 좋은데 반면에 물이 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PU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고무 사이에 그립을, 인조잔디에 대한 그립력을 발생시키는 게 어느 쪽이 더 높은 그립력을 발생시키냐 하는 건데 이걸로 어떻게 알수 있냐 이거예요. 왜냐? 빨간색 듬성듬성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높이 차이가 없이 같은 높이에 있는 한에 까만색 스터드와 빨간색 스터드가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상 이 빨간색 스터드의 추가적 그립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빨간색 스터드에 PU를 끼워놨다 그래서 이게 AG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이게 AG가 아니라 TF예요. TF인데 스터드, TF 스터드가 전형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까만색 고무 스터드만 사용을 한게 아니라 빨간색 PU 스터드도 일부러 사용을 했다는 것 말고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축구화는 높이가, 스터드의 높이가 일관되게 일정하기 때문에 이거를 AG 스터드라고 할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TFR에, 이거는 전형적인 파로카스 TF입니다. 이 TF인 경우에도 여기 가사이드에 있는 고무는 고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여기 가운데에 있는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들은 PU예요. PU. 그러면 이건 FG하고 AG 하이브리드냐? TF 하이브리드냐? 아니면 이게 이것도 FG랑 그거의 하이브리드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피니브에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고무창과 이 PU는 기본적으로 높이 차가 발생을 하지 않아서 여기가 AG가 AG 스터드 구실을 하려고 하면 미끄럼 구장에서 이런 식으로 높이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야지 AG가 보조적으로 작동하는가, AG가 메인으로 작동을 하고 이것처럼 나머지 고무가 서브로 작동하는 식으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못 만들죠. 왜냐하면 이 축구화의 베이스의 기본은 어쨌거나 TF고 TF 용도인 한에서는 고무가 메인이 돼야 되고 거기에 비가 약간 왔을 때 이것들이 추가적으로 보조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PU와 그 다음에 단순 고무 사이에 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잔디의 길이를 고려하지 않고 배제시켜버리면 단순 마찰력에서는 고무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논리적으로 완전한 모순으로 만들어 모순 덩어리 축구화인 거예요. 이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럼 지금 이 제품을 만들 때 이제 여기 강성 같은 거, 이게 오른발이 왼발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나? 하여간 지금 이 오른 이게 왼발 쪽인데요. 이 왼발 강성 같은 건 상당히 강해요. 안쪽에 오른쪽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쉽게 되었는데, 그나마 지금 왼쪽은 조금 더 강성이 좀 강하게 느껴져요. 이게 왜 이런지는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지금 이거를 제게 너무 이게 쉽게 휘어지고 다른 분들께 그렇게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뭐 제조상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조금 익숙해져서 좀 부드러워져서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경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여기에 지금 이제 제조사 쪽에서는 제조사 JK가 뭐한 얘기죠. 여기 이제 그 플레이트를 끼웠다 하는 거. 그러니까 플레이트를 끼워서 슈즈의 강성을 확보했다. 그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 예를 들면 코파 문대아를 만들 때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이라는 걸 사용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이는 까만색 스터드와 여기 보이는 우레탄과 그다음에 슈즈 안쪽에 있는 이제 인솔 뜯어내면 보이는 보드가 있고 그 보드 아래쪽에 이제 실질적인 미드솔 같은 것들이 있게 마련인데 그 미드솔과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레탄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까만색 스터드를 틀을 만든 다음에 형틀을 만든 다음에 이 까만색 스터드를 형틀에다가 꽂아요. PU를 부어 놓은 곳에. 그 다음에 그 위에 요거 이 어퍼를 그대로 눌러서 압착시키는 방식이어서 여기 이게 원래 하나의 몰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흰색 부분과 요 까만색 스터드가 별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립하듯이 본딩으로 붙여버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요 제품이 요 빨간색으로 보이고 밑에 바닥에 빨간색으로 보이고 까만색이 보이는데 PU 플레이트를 전체적으로 플랭스로 깔았고
거기에 스터드를 빨간색 스터드가 튀어나올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고 나면 실제로 그러면 이게 그립이 좋아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TF 자체가 하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품과 이런 제품이 있을 경우에 잔디 상태에 따라서 잔디 길이가 웬만큼만 있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무 바닥이 나일론과의 마찰력에서 훨씬 더 유리해요.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스터드 있는 것들은 그럼 언제 사용되느냐? 인조구장에. 인조구장의 잔디의 길이가 최소한 이 스터드의 길이보다 길거나 최소한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구장이라고 하면 대개 TF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TF 구장으로 갔을 때는 대부분 TF 스터드가 자체가 이 고무창이 주는 그립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걸 가지고 오전에 그 잔디에 신고 이렇게 흔들어 보면 실제로 이것들은 전혀 느낄 수가 없다. 근데 어떤 게 느껴지느냐? 다른 TF에 비해서 아웃솔 플레이트에 지금 페박스 플라스틱 하나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발에 전달되는 느낌 자체가 약간 다르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굉장히 미드솔이 두꺼워서 신발 전체 높이가 이렇게 지금 제가 쥐고 있는 높이만 이렇게 되더라도 이 아슬레타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갖고 있는 다른 TF하들의 높이랑 비교가 안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대면 이 엄지손가락과 지금 바닥을 딱 했을 경우에 느껴지는 높이가 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걸 아슬레타로 갖고 가게 되면 아슬레타는 확 꺼져서 높이가 요 정도밖에 안 되네요. 어떤 분들이 이 높이 차를 지금 2mm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쪽에 자대를 자를 대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편에 자를 대서 슈즈의 높이 최근 끝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두 개의 자를 올린 다음에 여기서 측정된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밖에서 측정된 값을 서로 빼게 되면 제 측정상으로는 5mm 이상 더 높습니다. 2mm가 아니라. 만져보면 지금 아웃솔하고 여기가 이렇게 두꺼워요. 사실 뒤쪽에 힐컵의 최종적 높이는 좀 다르지만 이 높이를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높이가 거의 이까지 와 있어요. 한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실제 길이상으로 제가 측정한 바로는 이게 2.5에서 3cm 정도로 바닥 높이가 좀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아슬레타나 캐피텐이나 C3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2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mm 두께가. 뒤축에. 그러니까 이게 신발이 상당히 높은 거죠. 보면.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데피니브 제품은 이게 TF AG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AG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강성을 위해서 플레이트를 하나 깔아놓은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스터드의 형태가 동일한 스터드에서 동일한 높이를 갖고 있는 AG 그러니까 AG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AG 스터드가 아니라 PU 형태의 동일한 그 TF 스터드의 형태를 구성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AG라고 얘기를 하는 게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다. 다른 말로 좀 심하게 말하면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하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높이 층차가 없이 똑같은 높이가 이렇게 다 설정이 되어 있으면 이거 자체로 AG 스터드의 변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독립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1mm, 2mm 높여놨다 그러면 이게 먼저 닿으면서 추가적 그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높이를 같이 해놓으면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브랜드들이 스터드 구성을 할 때 표면상으로 보면 높이들이 같은 소재인 경우에는 플랫하게 다 쭉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플랫하게. 요 스터드 내, 요 소재 특성상에서 같이 움직이도록. 이런 AG들이. 이런 제품들도 지금 보면 여기 쭉 해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조적인 거는 추가로 넣어서 바닥에 닿을 때 밀착감, 플랫하게 주는 안정감들, 이런 걸 가져가게. 여기도 사이드 쪽에 높이를 쭉 이렇게 맞춰놓고, 그 다음에 보조적으로 발이 들어갈 때 여기가 먼저 닿고 지면에 그 다음에 잔디에 닿았을 때 여기가 닿도록 하면서 잔디에 닿는 면적을 넓히면서 슈즈가 발의 안정성을 갖고 오도록 하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죠. 대신에 지금 이런 이제 그 FG라든지 대표적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SG 같은 경우는 스터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그러려 그러면 이 스터드가 충분히 박힐 수 있는 구장 환경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스터드에치 높이 청차를 갖고 오지 못한 상태로서 그냥 이게 중간에 그냥 몇 개의 서로 강도가 다른 이 고무와 그 다음에 PU라는 서로 강도가 다른 이 스터드를 끼워 넣었다 하는 걸로 가지고는 추가적 그립이 발생을 안 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옛날 이런 거죠. 사실은 이제 디자인 요소이긴 하지만 여기에 이제 사이드 쪽에 이런 것들이 쭉 만약에 이 키카 제품 같은 경우에 단단하게 만들고 그다음 여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다든지 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어쨌거나 총체적으로 하나의 아웃솔 플레이트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토탈한 느낌, 다시 말하면 이게 바닥에 닿았을 때 토탈한 느낌들이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시면에 닿는 것들은 까만색이 닿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부분적으로 먼저 닿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제가 신고도 이런 바닥을 걸어보면 이렇게 따각따각 하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들긴 하지만 요게 있다 그래서 저전 그라운드에서 추가적 그립을 확보하는데 이 PU의 강도가 다르다는 이유, 다시 말하면 까만색 고무와 빨간색 스터드, 까만색과 빨간색 사이의 스터드가 크기와 형태가 모양이 같은데 비해서 여기 강도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이 다른 소재로서의 이 PU 소재가 비가 젖은 그라운드에서 추가적 그립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단단한 것들은 여기에 있는 스터드들이 밀려갈 수 있는 이 까만색 스터드들이 강도가 약해서 쉽게 휘어지거나 밀려서 움직일 수 있는 구조 하에서 만약에 이런 단단한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움직임을 제어하는 데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끄러운 구장에서 이것 때문에 추가적 그립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데피니브의 이 신발을 만드신 분들, 그 다음에 이거를 리뷰를 한 JK, 기본적으로 이 스터드와 그 다음에 스터드의 구조, 그 다음에 아웃솔의 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 라이브 때는 절반의 실패, 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냐, 절반의 실패라고 했냐, 그러면 이 제품을 가장 대표하는 특성은 사실 어퍼에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결국 이 아웃솔과 미드솔이었기 때문에 근데 가장 핵심적으로 이 제품의 특징을 내세운 게 AG와 TFI 하이브리드 결합 이중태였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전혀 AG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AG 특성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이 정도의 강성인데 TF화가 사실은 단단한 강성이 필요한가? 물론 TF화는 많이 신게 되면 그 JK가 영상에서 언급하듯이 많이 신게 되면 결국 아웃솔 자체가 있는 홀드성 단단함이 많이 그 훼손이 되기 때문에 신고 있는 동안에 어퍼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전반적인 그 편함은 굉장히 극대화되지만 슈즈 자체가 홀드성 발을 홀드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강성을 보강을 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페박스를 만약에 플레이트로 깔았다 카본 대신에 그것만으로 갔다 그러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굳이 이런 걸 넣어서 이게 마치 AG와 그거의 하이브리드로서 젖은 그라운드에서 추가적 그립을 만들어준다 이렇게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랑 이 그냥 이 고무창 두 개를 가지고 똑같은 젖은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그립을 비교시키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PU는 물이 있는 인조 나일론 위에서 그립을 발생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런 에이지 스터드들이 그립을 발생시키려 그러면 이 에이지 스터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잔디의 길이가 보장이 되는 한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립은 없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프니브는 뭐 어퍼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착화감, 핏, 라스트 이런 거에 있어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졌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 부분 하나는 사실은 크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TF-AG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그냥 TF 하이브리드다. 다시 말하면 TF에 있는 스터드를 다른 종류의 두 가지 이상의 듀얼 덴시티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도 되게 보면 여기에 있는 아웃솔 플레이트와 끝에 들어가는 소재를 서로 다르게 해서 이걸 듀얼 덴시티라고 그래서 두 개 다른 그 강도를 갖고 있는 소재를 결합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지금 TF 자체 표면에 그런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요런 거를 넣었다 하는 정도까지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거는 TFG, TF와 AG의 하이브리드는 아니다 하는 거고, 뭐 본인들이 이 구상을 하기에는 이게 마치 요 까만색을 떼내버리면 몇 개의 빨간색 판에, 페박스 판에 이 스터드가 올라와 있는 형태로 보이긴 하겠지만, 그거 자체로 이게 AG로서의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스터드 개수가 줄어들고, 확연히. 그래서 보조적으로 몇 개만 집어넣은 거긴 하지만, 그런 걸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크기나 이런 것들이 베이스 상에 있는 고무러버랑 편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립에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소재상의 특성도 그렇고, 그 다음 구조상으로도 그렇고. 자, 데프니브의 제품은 뭐 다른 이 미드솔의 지금 지나친 쿠셔닝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JK가 리뷰한 걸 보면 런닝화 같은 핏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축구화가 런닝화 같은 핏감을 얻어서 좋은 건 없죠. 다만 그 인조 구장 자체가 딱딱하기 때문에 그 부상 방지를 위해서, 부상 예방을 위해서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과부하, 피로도 이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슈즈에는 이제 이 쿠셔닝이라는 장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렇게 들어가는 장, 쿠셔닝 장치가 러닝화 정도로 만약에 굉장히 부드러워진다고 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공을 찬다든지 하는 동작에 있어서 동작의 안정성이 깨지질 않으니까. 다시 말하면 쿠션이 무를수록 동작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쿠션이 좋다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딱딱한 그라운드에서 30분, 40분 아니면 연속으로 90분을 뛴다고 했을 경우에 그 정도 내에서 보통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는 피로도 정도에서 이 쿠셔닝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지, 딱딱한 구장에서 뛰기 때문에 쿠셔닝이 많은 게 좋다 하는 식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는 측면. 축구화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뭐 늘 리뷰할 때 말씀드리지만 구조도 간단하고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이 축구화를 해석할 수 있는 언어도 실제로는 단순하고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뭐 잘 모르시거나 이해를 잘 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어저께 라이브 때는 잘 못 잡아드렸는데 고무가 상당히 뭐죠? 말랑말랑해요. 요 정도의 러버는 어저께도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캐피텐 수준으로 되게 말랑말랑하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이제 이걸 파일론이라고 썼는데, 뭐 파일론이라고 해봐야 기본적으로 에바의 그 한 종류니까, 이걸 에바를 쓰냐 파일론을 쓰냐 하는 것도 뭐 예를 들면 무게를 조금 더 줄이고 폼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파일론을 썼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파일론이든 에바든 내구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 큰 차이도 없기 때문에, 이제 파일론 썼다는 자체가 큰, 뭐, 그 화제거리가 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신발의 지금 이 두꺼운 높이, 뒤축의 높이가 상당히 높다는 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이 플레이트에 지금 이렇게 끼워져 있는 거, 이 의미 없는, 이걸 이렇게 끼워 놓은 거. 그러니까 의미는 없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도 디자인상으로는 좀 있어 보이긴 하니까. 근데 이제 기능적으로는 사실은 이게 아무런 기능이라고 할 만한 요소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굳이 이걸 고집해야 될 이유가 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시도다 하는 측면에서는 의의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AG라는 걸 끼웠다고는 하지만 이걸 AG라고 보기가 힘들다는 거, 형태라든지 뭐 역할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역시 이 데프니브 제품은 절반의 성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당초에 본인들이 기획했던 게 이 FG와 AG, TF와 AG상의 하이브리드 아웃솔이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건 작동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보면 실패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뭐 나머지 디자인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뭐 디자인이 나쁘다 생각은 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고, 뭐 어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솔 소재가 썩 뭐 좋아 보이지 않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이 통의 소재가 좀 떨어진 질이 떨어져 보이는 거랑, 그 다음에 요 인솔도 조금 아쉽다 하는 느낌이에요. 이게 조금 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포론이나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뭐 아니 푸마에 들어가는 그립 솔보다 이게
가격이 더 높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이게 이제 소비자 가격 원래 21만 9천 원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태그에 지금 여전히 그렇게 붙어 있는 제품이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14만 9천 원 정도의, 가격의 완성도다 하면, 제품 자체로는 뭐,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다만, 이 제품이 지금 이런 부분들, 그 다음 너무 높은 부분들, 뭐, 지금 패딩의 두께나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보면. 뭐 가죽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 자체로 보면 뭐 제품의 가성비가 높다 하는데, 신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신었을 때 오히려 다른 이런 아슬레타라든지 캡틴 이런 것보다 그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힐 이쪽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면 이 돈을 주고 15만원을 주고 이 제품을 쓰는 거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걸 실착을 해보시라 이런 뭐 분들 계신데, 대강, 이게 뭐, 공을 차서 뭐, 얻어지는 느낌. 왜냐면, 라스트 핏,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면, 그런 것들을 추가적 체크가 필요하다고 할지 몰라도, 사실 되게 편하거든요. 이 라스트 핏, 이런 것들은 신으면. 그건 딱 묶으면, 발에 딱 맞게 떨어지기 때문에, 공을 차서 뭐,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는 게, 그냥 가죽이고, 인조 가죽이기 때문에, 사이드는. 그 자체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다고 보고, 결국 핵심은 이건데, 이것도 지금 굽이 되게 높이 되어 있고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과는 느낌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는 다른 제품을 신었을 때 느낌이 다른 것들이 기능적 변별성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 다른 거다. 소재 차이로 발생하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소재로 되어 있는 신발과 이런 소재 신발을 신으면 당연히 바닥의 느낌이 다르죠. 플레이트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뭐가 더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렇게 높은 형태로 되어 구성되어 있는 미드나 아웃솔을 갖고 있는 신발들은 전혀 제가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구조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뭐 실제로 이 아웃솔이 여기 이 빨간색 스터드가 작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젖은 그라운드에서 실제로 그립을 발생시키느냐 안 발생시키느냐,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뭐 상당히 간단하죠. 왜냐하면 잔디가 있고 잔디에 물이 묻어 있을 경우에 고무와 PU의 그립 차이, 여기에 이 고무와 별도로 이게 젖은 그라운드에서 만약에 그립을 발생시키려 그러면 이 빨간색 스터드만이 소재가 차이가 아닌 다른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측면에서 과연 이게 그립을 발생시키는데, 젖은 그라운드에서 추가적 그립을 발생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이냐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고, 또 신으시는 분들은 그런 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하시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은 데프니브의 그 TFAG 하이브리드 아웃솔에 대한 집중 분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